안녕하세요. 강석훈 농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서양란이죠. 서양란. 활짝 핀 꽃들 호접란. 호접란 중에서도 쉽게 말해서 서양란과 동양란 나누어지잖아요. 통틀어서 그냥 서양란이라고 하죠. 호접란.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은 오늘도 서양란의 구멍 막어진 데에다가 니치소일로 심어도 됩니까? 제가 심는 모습을, 크고 있는 모습을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그걸 봤던가 봐요. 그래서 니치소일을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꽃이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 싱싱하고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시원하게 해줘야 다니 저기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멍이 없습니다. 구멍이 없고 지금 여기 끊은 자리 보시잖아요. 이 끊은 자리, 이 끊은 자리가 작년에 1년 전에 꽃을 피워서 끊어냈는데 여기서 새순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싱싱하게 잘 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멍이 없는 화분에다가 니치수인을 넣어서 지금 이것도 작년에 이 끊은 자국 있잖아요. 작년에 피고 끊었더니 새순이 오래 올라와서 이렇게 길게 지금 피고 만발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은 자국, 작년에 피었던 거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여기도 있고, 그래서 올해 새로 올라와서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거. 2년째입니다. 2년째로 크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막어진 거기 때문에 물 관리도 편하고 깔끔합니다. 오래 갑니다. 이 서양란, 동양란 이렇게 뿌리가 굵잖아요. 잎도 두툼하고 그래서 물주는 시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니치소일로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작년에 한번 피었던 것이고 올해 새순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오랫동안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좋은 것만에 올려놓은 것이고 이 밑에 것은 지금 작년에 이것도 피었죠. 피어서 끊어냈죠. 또 끊어냈고 그래서 오늘 이것은 지는 단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가지를 요 위를 끊으면 위를 끊어봤어요. 맨 위에 여기 끊고 끊어봤어요. 옆에서 이렇게 나와서 피고 지는 단계. 이것도 피고 지는 두 번째. 그래서 요는 이렇게 새뿌리가 나와서 밝으려고 그러죠. 이렇게 새뿌리가 나와서 박아야 되잖아요. 지주를.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피어서 이제 이렇게 1년 전에 피고 또 2년 전에 또 올해 피어서 졌습니다. 졌는데 이게 새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새뿌리가 나오잖아요. 새뿌리 이렇게 나오도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새뿌리 나오고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나오고 2년째 이것도 2년째 이것은 두 번 피고 이놈 지는 단계. 이것도 두 년째 피고 아직 생생하게 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수구 없는 화분, 구멍 없는 화분에 이렇게 2년째 계속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되면은 이렇게 흙이 니치소일이 이렇게 좀 내려가요. 그러면 보충만 해주면 됩니다. 특별히 영양분 안 주어도 이렇게 관리하면은 겨울철에 봄에 겨울을 지나서 바로 피기 시작하고 이것은 좀 늦게 피어서 층갈이로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어진 화분에다가 니치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심어줘서 잘 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리 화분 호야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굴리기도 하고 이쪽에도 벚파 등 스킨답스 벌써 뻗어나가네요. 다리. 이것도 항란도 뿌리가 이 점란도 이쪽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심어봤는데 뽑아보니까 뿌리 내렸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게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크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끓고 있는 모습도 간간히 여러분 앞에 올려드려야 니치소일을 이렇게 주문도 해주시겠지만 그 효과를 영상으로 아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도 코로나 때문이라도 힘들지만 또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구경해주시고 사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남도 이렇게 잘 크고 호야도 잘 크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니치소일은 6리터짜리가 있고 20리터짜리 있고 50리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근데 많은 분들이 20리터를 많이 주문해 주시고 20리터
리터로 생산이 됩니다. 20리터 주문해 주시고, 이렇게 이쪽 작은 봇, 6리터 주문해 주신 분도 있고, 50리터는 너무 크고, 커서 그런지 20리터를 많이 주문해 주세요. 필요한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려식물, 동양란, 서양란, 여러가지 많은 식물들, 화초들, 마그진 용기에다가 관리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모든 화초들이 더위를 먹죠, 더위를. 빨리 말라요.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바깥에 있는 것들은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식물 키우다 주의할 점은 요즘 날씨가 너무나 햇살이 뜨겁잖아요. 안에 있는 것, 방근을 정말 안에 있는 것, 갑자기 바깥에 넣는 화상 입습니다. 절대 바깥에 넣지 마시고 서서히 적응을 해야 돼요. 모든 화초들. 갑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에다 넣었다 그러면은 백발급진 100% 다 화상 입습니다. 과육이 힘드시는 분들은 화상을 입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서양란 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에 보여드렸습니다. 계속 정보 올릴 텐데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하면은 계속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